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제자의 길에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또 넓은 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누가 큰 사람인지를 가지고 토론할 때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섬기는 자가 이 세상에서 큰 자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네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51절,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이제 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분명히 박해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결심하셨고 또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미리 보내서 특별히 이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지방을 지날 때 머무실 거처와 또 식사하실 곳을 제자들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왜 가셨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신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예루살렘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그곳에 고난이 있고 또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 길이 구원을 얻는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하고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언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을 계속 예언하면서 경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언과 많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시작.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을 당하는 것을 또 결박당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감옥이 있고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가야 될 길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감옥도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처럼 주님처럼 우리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길을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는 감당하기 버거운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절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3절에서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통과하는 사마리아 지역, 그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한 동족이고 한 혈총이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이 아수르의 식민정치가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또 자기 사람들을 그 땅에 이주시켜서 피를 섞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아수르 사람, 이방 사람들, 다른 사람의 피들이 섞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의 피가 섞인,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을 뿐 아니라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많은 아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비난들, 또 그런 시선들, 또 그런 배척에 대해서 곱게 보지 않고 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과 또 상종하지 않는, 그래서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그러한 관계였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또 그들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일행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일행을 홀대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배척받는 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 혈기가 많았던 이들은 아주 화를 내면서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멸망시킬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기본적으로 좀 성격이 욱하는 게 좀 있고 성격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줄 만큼 그렇게 이제 아주 성격이 불과같이 급했던 두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해가 될 수도 있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내는 거 보면 그냥 정중하게 거절한 게 아니라 아주 홀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갖거나 또 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엉뚱하게 우리를 이렇게 흥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거나 또 평가를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또 부당하게 손가락질하는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도 야고보 요한처럼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이렇게 애매하게 아주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태웠으면 하는 그런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거죠. 또 이전에 이 일 전에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멸시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죽였던 일이 있었거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도 있고 또 그런 능력이 또 있겠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홀대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이 예의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또 민족적인 감정도 있는데 아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면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장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 부하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이 왕이 엘리야가 왕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더니 잡아오라고 50명의 군사와 50부장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들을 다 태워버릴 거다 했더니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이나 그 이렇게 일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이 예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이죠. 이렇게 충성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홀대하고 막 이렇게 거절하고 문전박대하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막 너무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너무 막 교회를 이렇게 엉뚱하게 또 우리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막 나쁘게 하면 그냥 이런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받으신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꾸짖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으신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부당한 대우와 또 부당한 평가와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 거절받을 때 거절받으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따르는 야고보와 요한의 능력이 불을 내려 사람들을 불태워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런 그들의 말을 꾸짖으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분노와 흥분과 혈기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그 세상을 대해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주님은 섬기기를 원하고 거절받으셨지만 거절당하심으로 대갚지 않으시고 도리어 다른 마을로 옮기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거절당하신다 해서 세상을 복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거절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에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복수하는데 우리의 분노와 흥분과 혈기에 도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거절받으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주님도 그러셨고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거절받으신 예수님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머리 둘 곳이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57절,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5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 거절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다는 아주 너무나 훌륭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 사람이 율법학자, 서기관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율법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적대시했습니다. 예수님 무시했고 예수님 박해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가시는 곳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이 율법학자는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의 그 동료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박해하고 예수님 무시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한 거니까 굉장한 용기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의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건 뭐냐? 그거는 산에 사는 여우도 굴이 있고 넓은 하늘을 나는 새도 저녁이 되면 깃들일 보금자리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얘기하시죠.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특별히 어디든지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는 진정 예수님의 가는 길을 예수님의 의도와 뜻, 그거보다는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헌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율법학자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종교적으로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그 고백보다도 자신의 그 헌신, 자기의 그 고백, 그래서 내가 어디든지 따라간다는 자신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의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길임을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동기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또 우리가 예수님 헌신하여 주의 제자로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것을 찾고 추구하고 있는지요. 어쩌면 주님께서 머리 둘 곳 없으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동일하게 또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활을 보장해 주거나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도구를 얻은 것이라거나 세속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보장들, 따스한 한대들, 어쩌면은 우리의 한 몸을 누일 수 있는 쉴 공간조차 없을 수 있는 상황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형통의 길만이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만 형통하다고만 생각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머리 둘 곳이 없는 주님과 같이 세속적인 안정과 미래의 보장이, 생활의 보장이 우리에게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손해를 봐야 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골고다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주님과 같이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를 온전하게 주님께서 보내신 목적에 합당한 자리에 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적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이 눈물과 피눈물을 쏟아야 되는, 그래서 밤에 편한 잠을 잘 수 없는 고민과 아픔과 갈등 가운데 놓여 있다면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머리 둘 곳 없었던 예수님 그 자리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59절에서 6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절에서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아까의 율법학자는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반면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죠. 나를 따라라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제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좀 치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에 전파해라.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아침에 그 담임 목사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하필 이게 어버이 주일에 이런 본문을 한다면서. 지금 뭐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지. 그런 아주 예수님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냉정하고 아주 부모에 대해서 효를 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유대 문화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말한 사람은 아버지가 죽은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었으면 그는 여기에 있을 수 없죠. 곡하는 곳에 아버지의 장례 치는 곳에 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 제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겠지만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중동의 문화권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는 의미는 그런 표현은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산을 받을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유산을 받은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정중하게 나를 따라라 말하는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그런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무한정의 연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이 조건이 아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애들을 따라가는 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유산을 가질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돈을 좀 많이 모아놓은 다음에 제가 우리 자식들이 좀 다 출가한 다음에 제가 좀 이 비즈니스는 마친 다음에 이거는 끝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조건으로 주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 얘기하죠.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 가족에게 인사도 못하게 하신 그런 냉정한 분인가 가족관계도 끊으라고 얘기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사람의 그 얘기가 그 마음이 이 가족에게 허락을 받은 다음에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헌신은 하겠는데 이런 모든 여건들이 다 되어지면 그러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을 보고 말씀하신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62절을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머뭇거리지 마라, 뒤돌아보지도 마라, 하나님 나라를 내일로 미룰 수는 없다. 오늘 기회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 관계, 그런 행동들,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종종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주의 뒤를 따르고자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핑계를 대거나 뒤돌아보아서 안 될 것입니다. 쟁기를 잡은 자가 앞으로 가야 밭을 갈 수 있는 거지 뒤를 돌아보서는 밭을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떠나온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아서는 주의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유설 목사님이 감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로 계실 때 제가 미국에서 감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가게 됐었습니다. 그때 저와 또 한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 몽골에서 선교사역 하시는 이경규 선교사님이라고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던 귀한 선교사님도 오셨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통해서 또 많이 은혜를 받아서 또 목사님, 선교사님 뵈서 굉장히 반갑고 좋았는데 아마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주일 전에 이제 집회를 하는 때 아마 이 원고 없이 아마 이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아침에 이제 같이 이제 담당 목사님 방에서 이제 유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셋이 있는데 유순호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원고도 없이 설교를 강의를 이렇게 잘하실 수 있냐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원고가 없는 게 아니라 원고를 다 쓰는데 다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데 전에 이제 원고를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은데 이게 원고하고 안 맞으니까 또 원고하고 좀 다르니까 원고에 매여서 하다 보면서 문득 마음에 야, 내가 이게 주님 쓰기에 좀 답답한 사람이구나. 주님 쓰기에 좀 불편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님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는 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셔서 설교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원고도 잘 쓰지도 않고 원고를 써도 또 거기 이렇게 또 아주 그 뭐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은 그런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자막이 안 나오면은 예배 끝나고 자막 한 사람한테 뭐라고나 그러지 뭐 좀 이렇게 그런 제 모습과 너무 비교돼서 제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주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주님이 쓰기 편한 제자입니까?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러한 주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의 마음을 가로막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기에 적합하지 못한 그런 우리들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머뭇거리거나 뒤돌아보거나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우리도 예루살렘을 피하지 말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절받으셨던 예수님, 그러나 중단하거나 멈추거나 분노하지 않고 다른 마을로 옮기셨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혈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달게 받으며 머리 둘 것이 없었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안락과 안정과 미래의 보장과 세속적인 영광을 내려놓고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순종하여 제자의 삶을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며 주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